안녕하세요. 와! 오늘은 졸업식이 있는 날입니다. 야호! 저희는 지금 학교로 가고 있어요. 마지막 등교예요. 맞아요. 오, 진짜네. 마지막 등교입니다. 마지막 교복을 입었고요. 말도 안 돼. 이거 언제 나가지? 저녁에 나가나? 점액추 해드리자, 점액추. 아무거나 드세요. 제 점액추는요, 김치볶음밥. 짜장면이요. 짜장면 먹고 싶어요. 쟤는 김치볶음밥이라고 했고요. 제 점액추는 짜장면이요. 짜장면과 탕수육. 짜장면과 탕수육. 짜장면과 탕수육. 짜. 짱. 아, 일단. 짜. 탕. 짜. 탕. 짜. 탕. 짜. 탕. 짜. 탕. 짜. 탕. 아, 우리 아직 학생인가 봐. 이런 게 더 재밌는 거 보니까. 뭔가? 우리 아직 학생인가 봐. 우리 아직 젊다. 이런 게 재밌다니. 학교를 가고 있고요. 부모님도 만납니다. 맞아요. 부모님이 올라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요. 한림 예고를 함께하는 약간 시간이 꽤 긴 시간 길었나? 1년 반? 1년 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래도 쌓은 추억이 그래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뭐가 있죠? 예전에 연기 수업, 전공 수업하기 전에 뭐지? 쉬는 시간으로 다 같이 친해지는 타임 있었잖아요. 친구들이랑 게임도 맞아, 하고 맞아, 게임 진짜 많이 했지. 비즈니모션 막 이런 것도 하고. 맞아. 되게 재밌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처음 왔었을 맞아. 때 수업을 처음 들었었는데 그때 친구들이 엄청 분위기를 풀어주고 맞아요. 어울릴 수 있도록 엄청 잘 해줘서 빨리 저희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최고. 저랑 유나랑 항상 같은 짝꿍이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항상 붙어 다녔었던 것 같아요. 자판기도 있었고 맞아 자판기 우리 급식도 먹었잖아 초반에는 학교 급식 진짜 맛있어 맞아요 한 달? 한 달 정도는 급식을 먹었어요 저희 학교 급식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때 먹으면서 맨날 감탄했는데 체육 수업도 했어요 저희 체육 수업 평가도 했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연기도 해보고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제 졸업이야 성인이 된 기분 근데 아직 실감 안 나지 않나? 난 아직 잘 실감 안 나. 실감 잘 안 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최근에 항상 중고등학생 요금을 내다가 성인 요금을 내야 되는 걸 알게 되고 나서 그때 좀 약간 충격을 받고 그때 약간 실감이 났던 것 같아. 난 버스 탈 때 엄청 실감 날 것 같아. 난 이제 생일도 지나서 완전 성인 요금을 낸단 말이지? 와우. 성인 안 지나면 안 내던 아직 청소년 요금 내잖아. 네. 근데 저는 생일이 지나서 성인 요금을 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버스를 탈 일이 생기면 그때 딱 버스 카드를 찍고 진짜 그제서야 체감이 날 것 같아. 안타깝네요. 저는 생일이 10월 28일이라 좀 늦을 것 같네요. 그 이 정도는 버스 제가 요금으로는? 언니예요. 맞아요. 언니 맞죠? 그럼 이제 졸업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왔거든요. 맞아요. Let's go! 20대도 좀 볼게요. 저희 양도 20대 잘 부탁드리고요.
비슷한 과정을 함께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영광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어. 그리고 다 모두 꿈을 향해. 꼭 까먹힐게. 네, 저희 학교에 교훈이 꿈을 까먹기, 꿈을 깨꾸기인데요. 네, 여러분, 꿈 까먹기, 꿈 깨꾼 모두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같이 졸업하는 살림 예고 친구들 꿈을 향해 꼭 이루시길 바라요. 모두 한국 화이팅! 화이팅! 아주 열악하고 지내자! 네.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와, 여러분! 졸업식이 끝났습니다! 오! 졸업식이 생각보다 상당히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도 뵙고 많은 분들 뵈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2학년 후배님들이 축하 공연도 해줬고요. 노래도 너무 잘하셨고 춤도 너무 잘 추셔가지고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졸업식 한 번 더 하고 싶네요. 너무 재밌었어요. 와! 이제 못하지만요. 이제 마지막이지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졸업식을 그래도 즐겁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너무 좋은 기억이 됐습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만나지 못하지만 그래도 된다면 다시 또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졸업 축하해주신 분들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마워요, 앤서. 졸업 축하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앤서.